1969년 7월 20일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날인데요. 전 세계인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해 역사적인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었습니다. 이 사람, 바로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입니다. 암스트롱 선장만큼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달을 밟은 이 사람도 꽤 알려져 있죠. 바로 토이스토리 버즈의 모티브가 된 버즈 올드린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?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홀로 사령선을 타고 달 궤도를 빙빙 돌기만 했는데요. 바로 세 번째 조종사인 마이클 콜린스입니다. 콜린스는 최근 달의 뒷면이 공개되기 전까지 달의 뒷면을 본 유일한 사람으로 당시 지구와의 교신이 끊어진 상태에서 48분간 달의 뒷면을 관찰하며 이곳을 아는 존재는 오직 신과 나뿐이다 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.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외롭지 않았다. 거기서 내가 사령관이고 왕이었으며 커피도 식지 않았다며 웃었다고도 하네요. 또 50주년 회견에서 영웅이 되지 못해 섭섭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우주인은 영웅을 논하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작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 반세기가 흐른 지금 그는 잊혀질 뻔한 우주인에서 국보급 영웅으로 재평가되고 있는데요.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마이클 콜린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.